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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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놓고 가는 바람. 김명덕 씨. 이야. 완벽하셨어요. 아니 김명덕 씨 이 노래 처음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김범용 씨가 처음 이제 그 바람 바람 그 아주 날릴 때, 날릴 때 그때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처음 출연 한번 했어요. 뮤비를. 네, 뮤직비디오로.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데요. 그리고 재주 없는 걸로. 그렇죠. 재주 한번 넘을 때마다 우리가 깍깍 했었는데요. 근데 재주는 지금은 안 되고. 이거 진짜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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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기. 와우 와우. 대단하죠. 대단하신 거야.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탄력이 건강이. 아, 예. 와.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놀아줍니다. 멈춰. 홍채민 흙에 살리라. 조가섬과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느냐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 리라 조민! 저기 지금 되게 특이한 야.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 두 친구가 잘하면 김명덕 씨 부부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김웅수 씨가 걱정을 해. 어? 왠 줄 알아요? 왜요? 이 친구들 결승 올라올까 봐. 어머. 예. 형님. 그거 앞서가지 마요, 형님. 아, 근데 계속 옆에서 아, 우리 이제 우리 결승전에서 붙으면 아주 볼만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네. 자, 김명덕 부부 갈게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홍주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아, 마치 부부의 이야기처럼 예,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죄송한데 좀 노래방 좀 다니셨는데요. 네. 아니 네? 20대에 좀 많이 썼죠 돈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김웅수 씨가 네네. 너무 10대는 거예요. 뭐가요? 뭐니 노래가 10대. 아 이런 나온 거예요. 이런 곡을 한 5절까지 해야 돼. 5절까지. 너무 쉽잖아요. 김웅수 씨. 소프트 하시는 거죠? 소프트 가이 아니십니까? 아 예. 어렵죠. 아니 조 형님 왜 이렇게 덥하셔? 예예 예. 아니 저기 형님이 쥐띠시죠?
그렇죠. 그렇죠. 띠띠. 저랑 띠동갑이에요. 저랑 띠동갑. 예. 근데 김웅수 선배님.